6시 20분 정도 됐습니다. 이제 좀 늦게 왔는데 비는 밤새 그쳤고 날씨는 한 7도 정도 보고 나왔습니다. 조금 설레다요.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비는 안 올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니까 비 오고 나니까 그래도 이제 꽃가루도 날랐고 상쾌해 보이고 하늘도 뭐 캐나다 하늘이 더 맑은데 그것도 뻥 뚫리겠죠? 오늘은 한 1시간 정도 한 10km 뭐 11km 많이 뛰면 12km 정도 뛸 거고요. 오르막 좀 많이 넣어서 그래도 좀 열심히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! 1km 5분 55초. 1km 5분 53초. 3km 5분 40초. 4km 5분 47초입니다. 내리막이 급하네요. 내리막에서 땅 위험이 더 크죠. 5km 5분 36초. 오르막입니다. 6km 5분 33초. 오르막이에요. 이쪽에서 7km 5분 50초. 계속 오르막입니다. 8km 5분 46초. 아, 이제 오르막 거의 다 떴습니다. 9km 5분 20초 페이스 올렸습니다. 힘들다. 10km 5분 9초. 11km 5분 4초. 목표한
시간 다 되었습니다. 마지막 질주합니다. 아 힘들어. 오르막 경기했더니 아 힘들어. 그래도 마지막까지 올려가겠습니다. 아 안정적인 좀만 더 좀만 더 마지막 5m 1시간 2분 됐어요. 파 리코버 타임이 61 hours. 1시간 2분 47초 되었고 스피릿키로 31 됐습니다. 5분 33초 페이스로 되었고요. 파도 진짜 많이 안 나와요. 한 2km 정도 오르막 넣었습니다. 중간에 그리고 살짝 이제 인터벌도 나름 그냥 혼자 조금씩 했고요. 마지막에 한 2-3km 정도는 페이스 좀 올려서 5분대 가까이 가게 됐습니다. 아 그래도 오늘 운동 같이 네, 하니까 아 개운해요. 항상 얘기하지만 나올 때는 항상 고민하는데 오늘도 비가 오나 해서 이제 아 실내 가서 뛸까 고민했지만 이렇게 뛰고 나면 항상 개운합니다. 다같이 뭐 같은 생각이겠죠. 우리 난리 있는 사람들은요. 오늘 운동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화이팅!